평화당 제자 신차림 의대 불림으로 오늘 이제 꽃맞이 입맞이 진전맞이인데 선생님의 계신 적을 많이 아세요. 그만큼 이제 할아버지 감사하니까 달달이 할 만큼 감사한 일이 참 많으니까 고맙습니다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의대라고 그러거든요. 신복 의대. 그래서 이 신복이 나 이거 자랑할래. 이 선제복 좀 꺼내봐봐. 이렇게 새 신령님 무대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열두복을 왜냐면 전에 이쁘죠 여러분? 네 이뻐요.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새 신령님 무대가 새로 다 들어왔어요. 새로 구입을 해서 전 신복이 꼬매면서 빨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신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빨리 달아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새로운 의대를 싹 구입해서 새 의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옷을 사면은 기분만 좋잖아요. 근데 제자의 법수는 새 신령님의 새 의대가 들으면 의대 불림이라고 그래서 합수를 받아야 되는 또 이렇게 유하고 대화는 구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령님 새 의대를 준비 마련을 했으니 저 새 의대를 갈아입으시고 의대 불림으로 튀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잘 불려주시고 명예나고 구설식이 없게 도와주세요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할아버지 나를 잘 잡아서 의대 불림 정성으로 오늘 진접구슬 합니다.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다 물 밝히고 불 밝히는 소녀당 신도 여러분 다 얼굴을 못 뵙고 전화통화로만 항상 상담을 하시고 또 좋은 게 있으면은 선생님 먼저라고 항상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이렇게 가꾸시고 붙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얼굴도 못 보면서 맨날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과 다 재수가 내리어서 마음먹고자 하는 다 소원을 마음 안에 있는 뜻을 성부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험 인간의 속을 모르더라고 제자가 아무리 깨트는 사람스러 깨트는 재주가 있더라도 네. 등잔밑이 어둡더라고. 네. 가까운 등잔밑에 이렇게 네.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짓다 보니까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유튜브. 왜 네. 보이는 제자들이 안 보여요? 선생님 제자 관리 잘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어떻게 천 가지 만 가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에서도 못하는 게 이 제자예요. 이 나오는 대로 다 했다가는 여러 사람 죽여.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칼이야. 신칼로 칼이라고 그래서 이 제자는 말이 칼이 되기 때문에 아는 것도 다 못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더 많아. 손해보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돼줄게.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 번씩 해야지 그래도.
안 되겠다. 63빌딩이 부럽지가 않네. 나는 63빌딩이 안 부러워요. 세상에서 좋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그 인생이 성공한다는데 우리는 12공주가 있어요. 순화당 신따님들 화이팅! 다시 봐요. 순화당 그것이 알고 싶다. 무서워.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순화당 화려하지 않아도 당당한 그녀 못 쳐버려! 어쩜 이렇게 애들이 가방끈이 긴가 봐. 분장력도 있네. 순화당 어머니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슬픔을 당신의 딸들은 알고 있어요. 이제는 짐을 주고 내려놓으세요. 영지선녀. 우리 영지가 짐 받고 나서 인격이 63필등 됐어, 진짜로. 너무너무 우리 영지도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옳은 마음을 갖고 있어. 순순히 브라우. 급하는 비밀은 뭐 신의 피땀 그리고 눈말에 눈물의 인내다. 이가 신어머니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고수도 쳐서 딴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면 우산을 찾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순화당이었으면 좋겠고 나 친구들이 나의 우산이 되도록 의지하고 살자란 뜻인 것 같고 위로는 몇 순위? 1순위! 정말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 1순위가 되도록 불리는 것도 1순위, 신의 노력도 1순위, 또 제자의 마음가짐도 1순위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1순위 제2순화당 신꽃 굽길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일만 갈게요 해드릴게요. 언제나 엄마 편 양화. 그래 양화야. 네. 막내거든 우리 집 막내. 아니 우리 집 양화. 맞아. 자명이라고 난 맨날 착각을 하고 있어. 순화당 엄마 내일이 없도록 해드릴게요. 신의 매니저 혜원공주. 우리 혜원이가 막내가 지금 매니저 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혼나기도 제일 많이 혼나. 그리고 가르침도 제일 많이 받고. 근데 성격 1등이라서 노여움이 없어. 그게 제일 좋아. 순화당 엄마가 화내는 모습도 어쩜 이쁘다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매와 당 회사하고. 이제 등등등등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진전날 우리 신자손들이 엄마를 위해서 며칠 동안 이거를 지들끼리 몰래 짜냈겠어. 이렇게 모이면서 뒤에 나 모르게 짜내가지고 얼마나 더 의논을 했겠어 이거에. 지금 있는 것은 금방이지만 얘네들이 비밀을 007 작전을 해서 엄마 이벤트를 해주려고 얼마나 머리를 짜냈겠어. 아무튼 새끼밖에 없는 것 같아. 서방도 다 새끼가 최고라더니 신의 자손 또 새끼 이 순간만큼은 미울 때는 또 아니지만 새끼가 최고인 것 같아. 우리 순화당 패밀리 나 엄마하고 이제 인연 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서 이제 독립해갖고 나가는 제자들도 많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순화당 족부가 당신들의 우리 제자의 원성수야. 순화당 족부가 원성수를 무시하면 안 되고 지금 엄마 진작에 참석하지 못하고 독립해서 불리는 제자들도 다 신어머니 말문구세 글문구세 받아서 이름나고 또 경우있고 전복하는 제자들이 되길 바래. 이 영상을 보는 제자들은 그래 잘했어.